자신도 모르게 어쩌다 보면, 그렇죠? 배신당한다고 서러워 말고 슬퍼하지 마시고 터득하고 그냥 다 흘려버리고 버려버리세요. 버리면 마음 아프지 않아요. 자, 그래서 이분은 배신은 아니 당했겠지만 배신자를 불러주신대요. 이만재가 스님을 모시겠습니다. 자,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.
지금 우리는 그 옛날의 열정이 아닌고 분명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너도 알아 단지 지금 우리는 헤어지자고 먼저 말할 자신이 없어